블로그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네이버 구글 등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오늘 일어난 재미있거나 놀라운 것들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에서 필요한 정보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일어나시길 바래요. 감독 스콧 데릭슨, 각본 스콧 데릭슨, C. 로버트 카길, 제작 제이슨 프롬, 브라이언 카나노프 존스, 제라드 디나디, 출연 네단 호크, 빈센트 도너프리오, 제임스 랜슨, 프레드 달튼 톰슨, 줄리엣 라이런스. 출연 배우 사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영화 속 인물이 절대 그려지지 않죠. 키읔키읔. 저 이거 너무 보고 싶었는데 완전 무섭다고 호들갑들 부리셔서 겁먹고 아직 못 봤음. 유유. 이건 외국 포스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포스터보다는 뭔가 더 자극적이죠? 이건 우리나라 포스터인데요. 소녀 모습이 뭔가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더 이상하려고 하지 말라는 듯한 그런 걸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 사진 보고 깜놀. 얼굴이 저리 된 줄 알고 낚였음. 실제 범죄를 바탕으로 한 소설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앨리슨. 새로운 소설의 소재를 찾기 위해 일가족 몰살 사건이 벌어졌던 저택으로 이사 오는데 우연히 집 안에 남겨진 필름들을 발견한 앨리슨은 호기심에 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필름엔 자신이 조사하던 살인 사건의 가족들이 죽어가는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 있었던 것. 카메라 뒤에 숨겨져 있을 범인을 찾기 위해 앨리슨은 필사적으로 단서를 추적하다가 모든 사건의 가족 중 아이들이 한 명씩 사라졌음을 발견하는데 영사기와 필름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하지만 다락방에 있던 의문의 살인 사건 관련 필름들을 작업실에서 보게 되면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의문 영상은 아직 보지 못한 상태죠. 줄거리 캡처했어요. 아직 못 본 관계로다가 기억. 살인소설에 대한 호크 너무 무서워서 선뜻 출연 결정 못했다고 하는데요. 더 무섭다는. 에단 호크는 영화의 반전 결말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다라며 결말을 확인하면 정말 소름 돋으면서도 살인소설이 진행적인 영화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 더 궁금해지게 만드네요. 또 이 소녀가 나오네요. 너무 섭당예.